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플랜지 용접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3인치 안시 플랜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80A 지스 플랜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80A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사이즈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80A와 3인치 파이프는 거의 같이 부릅니다. 안시는 인치 기준이고요. 지스는 밀리미터 기준입니다. 둘 다 3인치 파이프에 적용되는 플랜지입니다. 우선 플랜지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플랜지가 다르게 생겼죠? 국가 표준 규격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안시, 딘, 지스, KS 등이 있고요. 안시는 미국 표준 규격 협회고요. 딘은 독일 규격 협회, 지스는 일본 공업 표준 규격입니다. 그리고 KS는 한국 산업 규격입니다. 지스와 KS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표준 규격이 달라서 플랜지가 다르게 생긴 거고요. 파이프와 연결되는 타입에 따라서도 나뉘어집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웰드 넥 타입과 슬립온 타입이 많이 사용됩니다. 웰드 넥 타입은 파이프 사이즈와 같은 목 부분이 파이프와 맞대기 용접으로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파이프와 파이프를 용접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플랜지를 관통하는 타입을 슬립온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플랜지가 맞닿는 부분을 플랜지 페이스라고 부르고요. 페이스 타입에 따라서도 나뉘어집니다. 이것 또한 여러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세레이션 부분이 튀어나온 타입을 RF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에 가스켓이 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긴 플랜지이지만 세레이션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한 면으로 된 것을 FF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플랜지를 구분하는 여러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럼 이 플랜지 타입은 안시 3인치 클래스 150 슬립온 RF 타입 플랜지가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걸 용접해 볼게요. 플랜지를 용접할 때 용접 순서는 항상 인사이드가 먼저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세레이션 면까지 녹이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기 테크닉으로 세레이션 이전까지 녹이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기 테크닉으로 세레이션 면까지 녹이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이렇게 용접이 될 겁니다. 텅스텐을 이렇게 길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크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조금 더 짧게 하셔도 됩니다. 플랜지 인사이드를 용접할 때 바닥 면까지 용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렇게 용접할 때에는 세레이션 면보다 용접 비드가 높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랜지를 조립했을 때 기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세레이션을 녹이지 않고 바닥 면에서 1에서 2mm 정도 아래쪽까지만 용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회사의 규정, 고객의 요청, WPS, 용접 시방서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용접하시면 됩니다. 용접 비드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위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플랜지 아웃사이드. 플랜지 아웃사이드 용접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플랜지 목 부분의 두께는 9mm 정도 됩니다. 안시 플랜지는 낮은 목 부분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용접은 랩 조인트 용접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류를 용접할 때에는 목 부분 두께의 70에서 80%까지 용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100%까지 용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100%까지 용접을 해볼 거고요. 투패스 과정으로 용접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용접은 채우기 용접입니다. 자, 이렇게 채우는 용접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파이널 용접을 짧게 해보시면 다음 전류를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10A 정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채우는 용접에서는 용접 비드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이널 용접을 잘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랜지를 용접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고요. 회사나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용접 기준도 달라집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용접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파이프 두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경 플랜지가 아니라면 플랜지 목 부분의 70에서 80% 정도로 용접해야 될 때도 있고요. 100%를 용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0%까지 채우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용접할 때에는 파이널 용접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원패스에서 3.2mm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침투를 원하신다면 얇은 용접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전류는 140A로 낮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용접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마지막 크레이터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주시면 좋고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이전 시간에는 지스 플랜지와 KS 플랜지 용접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타입들은 이런 위빙으로 용접하시면 됩니다. 플랜 용접,
T조인트 용접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시 플랜지는 작은 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랩조인트 용접에 가깝습니다. 소켓보스 용접이나 랩조인트 용접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 이외에도 안시 플랜지를 용접하는 테크닉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기, 불치기 등등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